2004년 커피의 세계는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신의 커피라 불리우는 게이샤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황홀한 꽃의 향기와 달콤한 맛은 커피 전문가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에 선사했다. 모든 가치가 뒤바뀌고 재정립되어가 보는 급변의 시대. 그것이 지금의 커피 게이샤의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곁에 있는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우리는 멕시코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의 여정을 닮은 표시. 공항에 다시 도착. 이제 다시 멕시코 시티로 갑니다. 진짜 뒤입니다. 보통 산지 오면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거의 새벽 6시 기상, 그리고 거의 10시, 11시에 자게 되니까 이게 좀 강도가 높긴 합니다. 틈틈이 이제 한국의 일들 좀 처리하고 내일은 이제 코스타리카로 넘어가는 날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생생한 그 현장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코스타리카에는 이런 인사가 있다. 브라비다, 순수한 삶이라는 뜻이다. 그 사이에 또 친구를 만들고 있는 파인더 대표님. 어쩌면 가장 순수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이분 아닐까? 여타 다른 나라의 커피 농장의 사이즈가 엄청 큰 것과는 다르게 이 나라에는 수많은 작은 농장들이 모여있다. 마치 한국의 작은 로스터들이 모여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전세계 그린빈 바이어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인의 휴양지이자 수많은 자연의 보고이다. 주라기 월드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만큼 엄청난 폭포와 정글, 해변이 가득하니까 커피 맛은 굉장히 다채롭다. 여기 엄청 심하죠? 와, 눈이 너무 끌끌셔가지고 빨개진 것 같아요. 멕시코의 정글이 얼마나 험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파인더 대표님은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했다. 최대한 한번 건들지 말고 좀 여기 습해가지고 더 그러실 것 같아. 이겨내고 있는 파인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수질 죽자. 또 이제 카페들 괴롭히려고 정수 필터 회사에서 일하세요. 왜 이렇게 날아가도 물을 재고 다니세요? 하지만 그에게도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물 ppm을 측정했다. 진짜 선 넘었죠? 알죠 이거? 카페에서 TV에서 재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많이 드시네요. 매일 아침 만나서 우리에게 온갖 이야기를 해주는 미국인. 영어도 잘 못하시면서 바인더 대표님은 다 알아듣는 척을 하고 계신다. 가자. 더비야. 어? 더비야. 더비야. I'm a friend. 1년 만에 만난 더비야는 여전히 익스클루시브 커피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면 위에 보이는 커피의 세계와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태계는 또한 다르다. 오, your English is better. Yeah. Really? Believe, believe. 못 바꿔. 갑자기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작년에 영어가 안 됐는데. 다시 돌아온 Exclusive Coffee. 이곳은 한국의 커피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의 비싼 코스타리카 커피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익스클루시브 커피, 쉽게 말해 코스타리카 많은 커피 농장들이 이곳을 통해서 커피를 수출한다. My name is Francisco Men. How coffee that connects
so many people in the world. 25, 28 million families that produce coffee to billions of consumers in the world. And in our case, in specialty coffees, we all are in specialty coffees. Coffee uses us to impact other people, to impact other families, to impact coffee producers, to impact coffee pickers, to impact companies that sell fertilizers, to impact the companies that sell seedlings, to impact coffee consumers, because we are all our coffee consumers. The coffee consumer is the master. 프란시스코의 말은 이렇다. 소비자가 커피를 구매해야 로스터나 그린빈 바이어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에게서 커피를 구매할 수 있고 산지의 수출업자들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생산자들은 비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농장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게 된다. 서로 이런 영향을 주는 체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아, 여전히 또 엄청나게 많은 샘플과 활발한 익스클루시브 커피 또 왔는데 모모스 이한계 대표님과 또 커피행을 하고 예전에 그 댓글로 언젠가 산지에서 보자고 하셨었는데 진짜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게 신기하네요. 가는 곳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의 흔적을 블랜로드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하여튼 진짜 엄청 많네. 전설적인 그린빈 바이어 모모스 커피 이영기 대표님도 코스타리카 익스클루시브 커피 와 계셨다. 그는 10년째 이곳에 오고 있다. 모모스 커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더 쉽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혼자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만큼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구매력, 두 번째는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부러웠다. 진심으로. 시스템이 다시 와서 봐도 장난이 아니다. 수많은 샘플. 이렇게 다 어딘가로 갈 커피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또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 정말 숨겨둔 베스트한 커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커피인들이 코스타리카에서부터 합류했다. 서울에서 틴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최하림 대표님. 하림 씨는 천사 같은 분이었다. 그녀의 하얀 머리색만큼이나 특별한 사람이었다. 함께 있어보면 그 모습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산지에 있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게 된다. 이 모자는 안 어울린다. 이거 완전 이 모자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이거 왜 느낌이 왜 이렇게 이상해? 너무 골무 같은데. 왜 모자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일행 두 분은 서울의 커피 한약방 대표님과 이사님이시다. 한약방 대표님은 원래 발레리노였다고 했다. 정말 즐거운 무드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인연을 이 커피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었다. 자산 당첨. 저희 동영상 쉐어해야 돼요. 아, 쉐어. 코스타리카에 처음 도착해서 든 생각이 있었다. 작년에도 다 와봤던 곳이니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감이 별로 들지 않았다. 커피하고 맛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순간 스쳐 지나간다. 왜냐하면 코스타리카는 딱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익스클루시브 커피에서 하루 종일 커피만 해도 좋은 커피를 찾는 것은 무리가 없다. 즉 딱 2일 정도만 머물러도 좋은 맛의 커피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방문한 농장은 바로 이곳이다. 이곳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아, les gustó el café. Ah, qué bueno, qué bueno. Bienvenidos, welcome. 우리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 깊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커피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농장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매년 생산되는 커피의 양이 정말 적다.
그 이유는 바로 시내 커피. 게이샤만 재배하기 때문도 있었다. 게이샤 스토리? 8 years. 이 농장을 떠나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페페 파야스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겠구나. 크고 요소 깊은 농장들은 자녀들이 그 가업을 이어가지만 이곳은 이 노부부가 사라지면 그들의 커피도 사라진다. 근데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이 모양 나무만 있는 거 봐도 이 게이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이렇게 잘 보기 쉬운데 못 본 것 같은데 체리가 굉장히 높아요. 나무가 다 잘라줘야 되겠다. 다 preparando. Okay, now is prepared the flowers. Yeah. 아, 게이샤 flowers. 새로 오신 분들 또 꽃 향기 안 맡아 보셔야죠. 한번 더 맡아 보십시오. 우와. Okay. Quería hablarlo más. Nada. Seguro. Este es anaeróbico. Anaeróbico. Sí. Con. Caballero. 어르신. 어르신 너무 웃기다. 저 통이 있네요. 또 카페. 저 통에 무슨 소바리. 또 약간 의심을.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지만 사랑하는 일을 하면 늙는다는 건.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게이샤만 생산하는 코스타리카의 한 농장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창고, 정말 조그만한 창고인데 게이샤만 들어가 있고, 이 농장은 이 노부부, 두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인데 도시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정말 하나의 가든 같은 곳입니다.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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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죠? 페페 파야스 농장을 뒤로 우리는 수많은 농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왜 나는 가슴 한 켠이 답답한 것일까? 아노, 바이. 아 이게 사진이 아쉽네. 맞다. 금방이. 진짜. 아미고.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 저한테 하셨는데 벌써? 이곳은 어디일까? 오.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다. 뭔가 이렇게 가니까 또 소풍 가는 것 같네요. 좋아요. 비가 와서 그렇지. 아, 여기 너무 커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쭉 보여주고 끝나려고 하네. 투어네요 진짜. 사파리 투어처럼? 네 투어. 하림이 때문이었구나. 하림이 비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구나. 제가 날씨의 요정. 하림님이 비의 요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은 여느 농장과는 규모와 관리부터 완전히 다르다. SL 시리즈부터 게이샤, 시드라, 우시우시, 빌라사치, 바카마라 엄청나게 많은 커피들이 자라고 있었다. 와 진짜 멋있다. 수마바 농장은 진짜 확실히 뭔가 계획적으로 심어져 있고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근데 대체로 빌라사치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도 빌라사치고 비가 오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와. 숲 안에 있다. 베리 블랙. 조심하세요. 저처럼 됩니다. 조심하세요. 27 브릭스. 와, 진짜 달다. 역대급 체리인데요. 근데 확실히 빌라사치 엄청 달달해요. 정말 달달합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맛있어. 또 한번 드셔보세요. 노란색. 감사합니다. 빨간색에 비하면 좀 호스트 좀 단맛이 조금 더 높고 부드러워요. 수마버 호스트님께서 노란 과일이 원래 그렇게 참회하고 이렇게 복숭아. 수마버에서 사투리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아 저 사투리 안 쓰는데 저는. 장난이신데요. 두 분 다 장난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 진짜 안 쓰잖아요. 빨간 거 한번 맛보시고 노란 거 한번 맛보시고. 그 수박 파는 것처럼. 저는 사투리 쓴다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제 한 세 배나 쓰시는 것 같은데. 달다 달아.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셔도 그 커피 중에 노란색 체리 따 먹으면 산미가 좀 낮고 빨간색에 아~ 비하면 좀 부드러워. 이게 과일하고 똑같이. 진짜 그렇네요. 노란색 먹으니까 진짜 산미가 낮네요. 조금 더
이건... 산지에서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너무 신기했다. 네, 이거 먹어보면 향이 훨씬 그 파파야 향이 맛이 좀 달라요, 확실하게. 모모스에서 가져가시나요? 사가시나요, 대표님? 아, 이거 아마 월요일날 커피 할 때 막 각자 마음에 드는 거 막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아, 하여튼 또 대표님만 가져가시는 줄. 여기는 아마 양이 좀 있어서.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하여튼 어. 양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짜 어, 맛있다. 맛있습니다, 진짜. 어, 맛있다. 아, 이걸 파파야라고 다들 말해주신다. 이게 재밌네요. 나무 모양이 많이 다르니까. 꼭 밥 먹으러 온 것 같이 여기서 다들 이렇게 체리 따먹고 따뜻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부족하거든.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근데 비 오는 날 보니까 이쁘네요. 되게 커피들이.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래 또 엽기를 알고 있네. 비가 너무 많이 다 젖었어. 그냥 비는 생각보다 많이 왔고 우리는 신발까지 다 젖었다. 코스타리카는 왜 우산을 안 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농장을 보니 누가 농장주인지, 그의 커피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지 그려지시나요? Welcome to Shumaba. Francisco Men. Long-term relationship. You understand? 이곳은 바로 익스클루시브 커피의 대표인 프란시스코의 농장입니다. And we want to show you. Whoa, something uniqu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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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This is a new, new bodega. New bodega. Yeah. This is a new process that we call black cherry process. Black pink. 2016. 프란시스코의 수마바 농장은 그들의 계좌로 시오유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이원트치. 예. 이거 또 못 참지. 바로 바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가지러 가는 프란시스코. 제일 많이 팔라. 와. 그라시아. 와. 멋진 1위 상패. 계좌를 수확하자마자 2년째 바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체리를 맛보고 커피나무를 구경하고 좋은 풍경에서 사진을 찍고 비 오는 날 둘러앉아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장난꾸러기 등장. 아, 비협 돌리기. 비협 돌리기. 커피 테이블에서 맛봤던 수마바 게이샤는 정말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커피의 기어로는 수마바였습니다. 수마바 게이샤가 이렇게 좀 게이샤 톤이 잘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도 꽤 되는 편이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보고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 그의 커피가 참으로 카리스마가 넘치게 느껴집니다. 페페 파이스와는 완전히 다르죠. 페페 파이스는 뛰어난 맛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서 COE에 출품하지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수마바는 계획적이고 진취적이며 그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죠. 가격과 맛을 생각하면 수마바를 절대 이길 수 없는 페페 파이스.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가 더 마셔보고 싶은가요? In establishing long-term relationships. Okay, bye. 헤헤이, 도망갔다. 문 안 열어줘. 문 안 열어줘.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다음 날 전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리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서핑을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생생한 그 현장을 전해드릴게요. 대표님 잘 갔다 오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몸 건강히 다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잘 갔다 오세요. 파도와 함께 잘 지내시고요. 네네. 아, 눈물 난다. 아, 내일 볼 거예요. 조심해,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우연히 2일 정도의 시간이 비게 되었고 우연히 우리 숙소에서 1시간 거리 해변이 있었다. 하코에 왔습니다. 하코. 진짜 딱 오자마자 완전 열대기후. 엄청 덥네요. 덥고 뜨겁고. 와, 진짜 대박이다. 제2의 성향상 예상밖의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가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핑하기 위해 이제 수영복과 선크림들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함께 서핑을 할 알리입니다. 서핑은 생각보다 스페셜티 커피와 굉장히 닮아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서핑을 꼭 경험해봤으면 한다. 오늘 서핑을 끝내고 처음으로 이제 사이드 라이딩을 했습니다. 방수 카메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 저를 도와준 친구 알리. Very good. 야야.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울림과 교감하는 서핑은 파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만한 순간 파도는 산처럼 높게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는 자연의 허락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이 일의 본질을 담고 있다. 커피를 하다가 만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20대일 때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제 스스로는 시궁창 같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커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에요. 원래 나는 삶을 혐오했었다. 고등학교 성적대로 대학교를 가고 그것은 내 젊은 시절을 모두 지배했다. 아버지는 그 시절 파산을 하시고 심장병을 얻으셨다. 지금의 내 삶은 어떠한가? 커피를 위해 코스타리카에 오게 되고 여기서 서핑을 하게 될 줄이야. 가슴이 벅찼다. 오늘 저의 모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씻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너무 배고파요. 여기 있는 건 뭐지? 고양이가 여기 있나? 사는 거야? 뭐야? 오면 안 돼. 진짜 반택다. 내가 이걸 겪다니. 나는 근데 강아지 판데. 그러면 안 된다. 아 진짜 자문해요. 내일은 대충 씻고 바로 서핑하러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긴 게 이제 저 산지에서 유튜브 찍고 혼자 있다 보니까 카메라 안 켜질 때도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오늘은 해가 완전 쨍하진 않은데 오늘 제가 맹글로브 정글 보는 체험을 신청을 했는데 이 에어비앤비 이 하는 사람이 위치를 안 알려줘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 뭐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그 시간 안에 와야 된다고 리포트할트라고 얘기해놓고 그곳이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와 연락이 안 되더니만 진짜 결국엔 안 오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연락이나 뭐 메시지라도 되면은 딴 거라도 하러 갈 텐데 아예 아 이래놓고 환불도 안 되면 진짜 어이가 없네. 아침은 바나나 먹고 바로 서핑이다. 다른 음식 따위 필요 없다. 지금 분노의 서핑. 진짜 너무 웃기다. 이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은 도마뱀이 갑자기 앞에 있고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뭐가 날 저를 보길래 뭔가 하면서 봤는데 청소에 뭐예요.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 만큼 제 기분도 왔다 갔다 하니 더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이러네요. 바다를 보니. 아 해보자. 정말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다. 신비로울 만큼 마치 머릿속에 긍정의 스위치가 있고 그것을 누가 켜준 것 같았다. 내가 놓치고 사는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다와 해변을 바라보기 몇 시간. 진짜 엄청난 걸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다. 와, 진짜 너무 덥다. 수건이라도 사야 되나? 이 근처인데 이제 다 왔는데 여기인가? 에어컨이 없는데 좀 시원하네요. 아 이 나라 진짜 신기해요. 그냥 아 예 예 커피? 예 커피 맨. 아 그라시아. 갑자기 제 타투가 마음에 든다고.
sure. Surfer's like good fun. Yeah, surfer's like good coffee. Gets you up, feels good after surfing or before surfing. You're psyched, right? Tell me about a guy. 그 타투는 나를 그곳의 사장님과 연결해줬고 그들의 로스터와 또 연결해줬다.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인연들. 갑자기 아까 그 맹그로브 정글 체험하는 곳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2시에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와, 드디어 탔습니다. 탔어. 갑니다. 다 과연 뭘 할지.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온다. 진짜 나는 비를 쫄딱 맞았다. 샤워할 곳도, 여분의 옷도, 갈아입을 상황도,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예상도 없이. 와, 진짜 완전 쫄딱 쪄졌다. 마이 유튜브? 유튜브? 예스. 그러고 나서 내가 만난 것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흠뻑 젖어들었다. 비에도, 코스타리카의 자연에도. 브라비다. 갑자기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단어가 확 들어왔다. 보트를 타고 맹그로브 호수를 단순히 구경만 할 줄 알았던 나. 커피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다가 자연 그 자체와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하코 도착. 하코 도착했는데 진짜 온몸이 온몸에 쫄딱 젖어서, 와, 이대로 있다가 진짜 몸살 날 것 같아요. 바지는 갈아입을 데가 없는데 옷은 여기서 그냥 벗어 제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옷은 벗어 제껴서 여기서 갈아입고. 이 일이라면 인생에 있어 아주 짧은 순간이다. 하지만 난 무언가 내 안에서 변한 것이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를 팔찌를 하나 구매했다. Is this traditional? This one? No? I don't know. Okay. Bye. Bye. 사실 이거 뭐 전통 방식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아, 도저히 이 뭔가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하코에서의 어떤 추억을 기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이제 셔틀만 제대로 타면은 저의 모험은 끝이 납니다. 아디오스. 이틀간의 휴가 후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것이다. 따비앙의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So sweet. Pravida. Pravida. What is this coffee? Geisha. Geisha. Yeah. 그 중에 타이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닐. 타이백 감귤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커피가 아니라 갑자기 감귤로. 토미토. 와, 씨노 왜 이리 빨간 너? 다음날 만난 일행들은 모두 내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이야기했다. 한층 더 현지인에 가까워졌다고. 근데 사실이었다. 또 하나만 현지인 다 됐네. 오늘 방문하는 농장은 작년 우리가 낙찰받았던 동카이토, 그리고 작년 나에게 큰 울림을 줬던
푸엔테 농장이다. 스케 아저씨, 아저씨 엄청 부드러워졌는데 우리? 아, 좀 달라졌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푸엔테 농장주는 작년과 무언가 달라졌다. 몸에 무언가 달고 계신다. 1년 만에 만나 물을 때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살이 약간 빠졌는데요? 1년 만에 만난 돌프. 확실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몰라? Can you remember me? Antes año? Tommy. 죽었어. 나를 기억하는지 여쭤봤는데 기억은 못하시는 것 같다. 괜히 우리 아버지가 떠오른다. 비가 오기만 하면 가슴을 부여잡으시는 아버지. 오, 올라. 유난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네. 여기가 항상 이래요. 좀. 커피는 참으로 일회성이며 일시적인 음료이다. 그날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은 오로지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 기억은 미화되고 미화되어 다시는 더 좋은 커피를 찾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작년을 추억하며 농장을 둘러보고 체리를 따기도 했다. 제가 주고 오겠습니다. 하나 먹어. 근데 모양이 다 다르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빨리 많이 빨아서 약간 이것도 플로럴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옆에 몇 평 단위로 하나씩 있어요. 제가 한 평이요. 아이고 파파야. 파파야. 아유단. 이게 비가 와서 이제 과일 터지면 이렇게 물을 많이 흡수해 버리면 이 씨앗도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지죠. 그래. 잘 드시네요, 되게. 짜장 뭐 바나나가 그 많이 파는 거 같진 않아요. 꽤 많이 이렇게 심어졌는데. 로스팅 해주세요. 이분 진짜 잘 알아요. 푸엔테 농장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묘목들도 많이 심었어요, 커피들이. 작년 왔던 맛이랑 달라서 그런지 약간 작은 나무들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쪽은 바나나 나무로 쉐드 트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판다기보다 거의 비료로만 쓴다고 해요. 1년 만에 찾아온 루돌프의 쉼터. 루돌프의 아내가 올해는 과일을 주셨다. 우리는 잠깐 쉬어갈 수 있었다. 건기인 코스타리카. 근데 이상하게도 비가 많이 온다. 비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제 정글을 다녀온 추러스는 이 비는 비도 아닙니다. 이 정도 비는 비가 아니다. 이 정도 비는 우산 쓰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저 현대차가 엄청 옛날 차. 차 수리하고 있어요. 커피 산지는 생각보다 고대다. 작년 한국을 아주 핫하게 달궜던 또 다른 게이샤의 농장 동카이토. 우리는 그들의 게이샤를 아주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기도 했었기에 그에게 생색을 조금 내봤다. 역시 구매자는 안아준다. 깔도롱 형. 깔도롱의 집안뿐 아니라 미에르 씨, 에스메랄다, 젠슨을 비롯해 많은 농장들에서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한때 내가 커피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커피는 가족의 가업이자 평생의 사명인 것이다. 푸엔테 농장과 돈카이토 농장도 여러 면에서 풍기는 느낌이 다르다. 돈카이토는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지만 푸엔테의 루돌프는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강자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커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소수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돈카이토보다 푸엔테 농장의 커피가 오늘따라 더 마시고 싶다. 코스타리카는 나에게 두 가지를 남겨줬다. 브라비다와 천식. 지금 약간 천식이 올라요. 난 체리에도 알러지가 있지만 생두 분진에도 몸이 이상을 일으켰다. 결국 커피 산지를 다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삶은 고난 속의 선물을 포장해서 가져다 준다. 간지럽고 이제 숨이 잘 안 쉬죠 많이. 맞아. 아빠, 검사 결과 나왔나? 다행히도 심장 쪽 혈관은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러네. 좀 아프긴 한데 수술했던 것도 아직 깨끗하대.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비는 여전히 굵직거리다. 하지만 한 번쯤 흠뻑 비를 맞아보자 성가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서봐요.